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약간 좀 스토리가 좀 있어야 돼. 성종이 이제 제위 한 17년, 18년? 나이 38살에 죽어요.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 약속대로 경종의 아들, 이 목종을 뭡니까? 자기 다음 왕으로 지명을 하고 죽죠. 이제 이 목종이 즉위를 합니다. 자, 여러분, 목종 엄마가 이제 대단한 여자죠. 이 목종의 업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 뭐, 전식과 제도를 개정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2차 전식과, 우리가 개정전식과라고 하지. 나중에 이제 저기 경제 쪽에 가서 우리가 내일 뭐 여기까지 진도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목종에서 현종으로 넘어오는 사이에 강조의 정변이라고 있지. 아까 내가 현종이 어떤 역사학자들은 조선의 세종처럼 고려사 475년 동안 아주 중요한 위대한 임금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현종이라는 사람 아주 독특합니다. 이욱과 이욱은 한문이 달라요. 요 사람이 바로 왕건의 여덟 번째 아들이야. 자, 왕건의 그 왕후 중에서 누가 있냐면은 경순왕의 조카였던 김억겸의 딸을 왕건이 이제 여섯 번째 그 왕후인가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와의 사이에서 난 게 얘야. 그러니까 얘는 신라계 혈통을 절반 가지고 있는 거지. 얘의 엄마 집안이 뭐라고? 신라계란 말이야. 근데 얘는 금지된 사랑을 합니다. 과부가 된 경종비. 경종비가 자기 조카뻘이야. 알겠죠? 왕건 손녀지. 얘는 이 경종비랑 여기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안종, 나중에 안종으로 추존을 받는 사람이야. 이 둘이 이제 금지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낳은 애가 이 현종이야. 당시에 왕실이 발칵 뒤집혔겠지. 야, 아니, 생각을 해봐. 전 왕의 마누라가, 과부가 왕족 중에 한 사람하고 둘이 결혼도 안 하고 연애를 해서 이게 사생아를 낳았다니까? 그렇지? 우리 역사에서 아마 사생아 출신이 왕이 된 케이스는 이게 처음일 거야, 아마. 전무후무해, 여기가.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뭡니까? 완전 발칵 뒤집혀서 이제 얘를 죄를 주게 되지. 엄마는 이 경종비이자 이제 이 현종 엄마는 이제 여기는 현종 낳고 얼마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으니까 당시 이제 성종이 그래도 마음이 아팠죠. 어? 자기 그 지금 뭡니까? 지금 자기 삼촌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배를 보내긴 보내는데 어디로 유배를 보내냐면 이제 지금 사천, 삼천포. 자, 사수연으로 이제 유배를 보내요. 보내는데 이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이 훗날의 현종이 된 어린 두 살짜리 이 그 왕자, 얘가 이름이 왕순이에요, 왕순. 얘를 이제 같이 그 유배지 보내요. 그래서 이제 유배지에서 이 왕욱이 자기 아들을 한 몇 년 키우다가 이제 유배지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 현종이 자, 어린 나이에 뭡니까? 뭐 아버지를 한 대여섯 살쯤에 잃고 어린 나이에 이제 이절저절에 이제 승려가 됐죠. 자, 이때 이제 성종이 죽고 이제 목종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 목종의 엄마가 누구라고? 목종의 엄마가 이제 천추태후야. 이 연애한 이 과부 말고 다른 여자 있어. 이 천추태후가 외간 남자 김치양과 사통을 했습니다. 아니, 개콩고라주요? 왕의 친엄마가 일국의 태후가 외간 남자랑 사통을 해가 거기서 아들을 낳네? 근데 여기 있는 이 목종이 병석이 눕자 김치양 일파가 다음 왕으로 성이 왕씨도 아닌데 김씨를 다음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강직한 무장이었던 강조가 이런 시발 이런 법이 어딨어? 해갖고 이제 정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갖고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자 그리고 자 목종을 폐위하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야 봐봐 현종이 너희들이 딱 보면 현종이 지금 사생아라는 점만 제외하면 현종이 고려 왕족 중에서 혈통이 제일 고귀한 애 아니야? 엄마는 왕건 손녀 아버지는 왕건 아들 혈통상으로는 얘만큼 더 고귀한 애가 어디 있어? 근데 문제는 사생아야? 그래서 이제 자 진관사에 승려가 돼 있는 그 전에 있잖아요. 김치양 일파가 얘가 걔네들도 알았던 거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지. 자기 아들인 김치양의 아들 그 천추태후와 사통을 해갖고 낳은 그 걔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고려 왕족들이 다 죽어줘야 되는데 얘가 제일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이 자객들을 보내서 암살도 독살도 여러 번 기도했죠. 그때마다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적적으로 이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조의 정변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김치양 일파가 제거되고 나서 여기는 현종이 고려 여덟 번째 임금으로 옹립이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현종이 왕이 되고 나서 봐봐요.
자, 거란과의 2차 전쟁, 3차 전쟁. 자, 이걸 뭡니까? 격퇴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려의 5대 양계라고 하는 지방제도가 마련된 게 언제라고? 자, 8대 현종 때입니다. 이건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그런데 요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현종의 업적이고,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선생님 저는 법원 준비해요. 선생님 저는 법원 자 기술직 준비해요. 선생님 저는 소방 준비해요. 그럼 여기서 끝났어. 근데 이제 9급 명색이 9급 일행이다. 하나 둘 셋.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8간회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이제 불교와도 관련이 있지만 토착신을 제사 지내는 8간회는 고려 최고의 행사입니다. 자, 근데 6대 성종 때 최승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8간회가 폐지됐단 말이야. 폐지된 지 30년 만에 현종 때 정당문학 최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8간회가 부활되었죠. 그래서 수험적으로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8간회 폐지, 연등의 축소 8간회 폐지, 성종. 8간회가 다시 부활되었다, 현종.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요건 이제 문화 쪽에 가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현종 때 건립된 사찰이 현화사인데 이것도 뭐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저 뒤에 문화 쪽에 또 나옵니다. 우리 선수, 현종이 저 현화사를 건립한 이유는 뭘까? 그렇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절이에요. 현종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자, 금지된 사랑을 하다가 자기를 낳고 자, 일찍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사찰이 현화사입니다. 시험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주현 공급법이라고 있어. 여기서 아까 주와 현은 고리 지방제도를 말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한문이 이 겉자가 과거할 때 그 겉자야. 들어올릴 겉자, 이게 뭐야? 인재 발탁을 뜻하는 한자어야. 한자 단어야. 그래서 주현 공급법은 딱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8대 현종 때 향리 자제들이 과거를 응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이런 뜻이야. 제가 거의 다 써놨죠. 자, 여러분 125쪽에 맨 마지막,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향리자제에게 과거응시 자격을 부여한 주현 공급법을 실시했다. 누가? 8대 현종이.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광종 때 주현 공부법하고 뭐야? 딱 한글로는 한 글자 차이지. 문제 급하게 읽다 보면 낚일 가능성 아주 높겠지? 자, 그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되겠어. 아까 제가 현종이 옹립되는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현종 즉위 초에 거란이 2차 침입을 겪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고 나주로 피난을 가는데요. 자, 나주로 피난을 가다가 들른 곳이 어디냐면 공주야. 당시에 이제 공주에 자, 유력자가 누구냐면 김은부라고 있어. 김은부. 안상 김씨의 시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은부의 사실 현종 입장에서는 외적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돼 갖고 왕실이 지금 저 남쪽으로 피난 가는 그런 외로운 상황인데 공주의 유력자인 김부에게 신세를 단단히 졌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란군이 철수하고 나서 개경으로 이제 환도하는 길에 다시 공주를 들려서 자, 김은부한테 살해를 하고 김은부의 세 딸을 그대로 자기 마누라로 얻어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그 김은부의 세 딸이 현종비가 되고 거기서 난 애들이 덕종, 정종, 문종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덕종은 실제로 뭐 제위기간이 거의 뭐 몇 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정종은 그래도 몇 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종이 있죠. 자, 여러분 문종은 무려 47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1046년부터 1083년까지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왕이 있었죠. 11세기 중후반이 전부 이 문종의 치세입니다. 자, 여러분, 자, 문종한테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아들이 넷이 있는데, 자, 세 명이 지금 왕이죠. 근데 이 세 명의 왕보다 더 유명한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넷째 아들이 한국사 몇천 년 동안 가장 위대한 승려로 꼽히고 있는 누구? 원효 의상만큼이나 위대한 승려로 꼽히고 있는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바로 이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이름은 왕후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순종, 선종, 헌종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 애우다 걸리면 죽습니다, 나한테. 자, 나의 노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들이야. 대역죄인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근데
자, 여기는 이 어린 조카 헌종의 왕위를 뺏은 사람이 숙종이에요. 곧 조선으로 말하면 세조쯤 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숙종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숙종의 아들이 예종이고요. 그 다음에 예종의 아들이 인종. 그 다음에 인종의 아들이 의종인데 이 의종이 무신정변으로 폐위된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고려중기야. 자, 고려중기는 이 내가 노란 점선을 왜 그어놨겠습니까?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 라인, 문숙예인. 요 네 글자만 명심해라. 문숙예인. 이 네 명의 임금은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뭐라고? 자, 귀족사회가 꽃피웠죠. 우리가 이제 귀족사회 난숙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족은 신라의 진골귀족하고 좀 달라. 그래서 얘는 특별히 무슨 귀족이라 불러? 무슨 귀족이라 불러? 문벌귀족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여러분 귀족은 귀족인데 여기서 이제 문벌이라는 표현은 뭐죠? 이거는 가문입니다. 가문. 자, 문신귀족 가문이 있다는 거죠. 당시 이제 8대 가문이 있었습니다. 경원이씨 이자겸 집안이 있고요. 자, 그다음 파평윤씨 윤간 집안이 있습니다. 파평이라는 데가 지금의 파주입니다. 파주에 가보면 파평면이라고 있어요. 이율곡의 고향이죠. 그 파평윤씨가 있습니다. 파평윤씨. 됐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해주 최충 집안이 있죠. 자, 그다음 이제 경주 김씨 김부식 집안이 있고 안상 김씨 김은부 집안이 있습니다. 이런 8대 가문이 8개의 유력한 귀족 가문이 정치적 특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적 어떤 특권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